아우, 피곤해. 지금이 몇 시지? 오늘 강아지 운동장에 가기로 했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화가 잔뜩 난 콩순이. 잘 잤어? 미안하구나. 바로 출발하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운동장에서 실컷 놀아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탔습니다. 몇 번 와본 곳이라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요. 콩순이 견생 최대 난관에 봉착. 평소엔 배수로가 앞에 있으면 우회해서 가는데 오늘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어, 친구들 맞나? 인플루언서가 방문하자 먼저 온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콩순이는 강아지들에게 매우 적극적이랍니다.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요. 콩순이 힐링이 목적이었지만 내시들이 더 신남주의. 여기가 천국인가? 귀요미 천사들이 엄청 많네요. 네가 몰래. 콩순아. 콩순아, 너 질투하는 거니? 콩순이 졸라 더러워하지. 오늘 어차피 목욕해야 돼. 안녕. 폼에. 폼에 그래. 사장님이 콩순이 이름을 써주셨어요. 혹시 저희 구독자이신가요? 응, 아니야. 홍순아. 본격적으로 홍순아. 놀기 위해 상강아지답게 옷을 벗어 던졌어요. 누구? 꾸질꾸질한 모습이 완전 심쿵이에요. 콩순? 콩순이랑 숨바꼭질하기. 과연 콩순이는 형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박! 꽁꽁 숨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찾다니. 삼시세끼 챙겨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에요.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던 거야?
나 어딘지 몰라. 그, 아, 너 찾는 거 같더라고. 짧은 다리로 위풍당당 운동장 누비는 중. 이번 주에 목욕이랑 미용할 거니까 괜찮아. 열심히 놀았으니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 형 당 떨어진다. 콩순이의 피곤한 게 입꼬를 행복한 게 프로젝트 성공. 쉿! 집사가 더 피곤한 건 비밀이에요. 다음 영상에선 콩순이 미용하고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콩봐.